자, 오늘 말씀은 제목이 뭡니까? 삭개오야.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부르십니다. 그 삭개오 이름 대신에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보죠. 그래서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예,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예, 영희야. 예,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미 아시고 찾아오시고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음 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관한 일입니다. 자, 여리고에서 있던 일인데요. 여러분들 여리고 하면 생각나는 것이 또한 이렇게 바디메오를 만난 것도 여리고고요. 오늘 삭개오를 만난 것도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만난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1절로 5절까지,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심에 됨이라. 아멘. 자, 오늘 삭개오가 나오는데요. 삭개오는 누구입니까? 삭개오라는 이름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삭개오가 자기 이름처럼 의롭게 깨끗하게 이렇게 살았을까요? 2절에 보시면은 예, 이 삭개오의 직업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세리장이래요. 여러분들 세리장은 세리의 우두머리예요. 근데 이 세리는 여러분들 세리와 창기와 도둑과 어떤 사람으로 취급받죠? 아주 비슷한 죄인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취급되는 예, 세리 중에 우두머리예요. 예,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미움받고 예, 반역자, 배신자 소리 듣고 동족으로부터 따돌림 받는 그런 사람으로 예, 살아오고 있는 삭개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리장은 이제 로마에서 로마의 압제의 앞잡이가 되어서 로마로부터 세금을 걷는데 로마에서 예, 거들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걷죠. 그래서 일정 금액은 예, 로마로 보내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본인이 착복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절에 보시면은 예, 세리장이요 또한 뭐자로 갑니까? 부자예요. 뭐 세금 걷는 사실은 공무원과 같은 세금 걷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부자로 살 수가 없어요. 월급만 받으면. 근데 여기서 부자라는 것은 다른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부당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정부에서 거두라는 것보다 더 많이 걷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거죠. 또한 세금을 걷는 입장에 있으면서 딴 사람들의 여러 가지 약점을 잡고 돈을 뜯어내는 역할도 하는 것이 이 세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자라고 이렇게 특별히 얘기하는 것은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이 얘기를 이제 누가는 하고 싶은 거죠. 자, 이런 삭개오, 세리장인,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죄인인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이 삭개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는 것은 사실은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는 됐지만 먹고 사는 것은 편편하지만 부족함이 없지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따돌림 받고 또한 이 마음속에 자기가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죄를 지었다는 것, 남의 물건을 뺏어 물질을 뺏었다는 이런 죄책감이 있어요.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편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것을 조금 해결받고 싶은 이런 마음도 이 삭개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엄청 많고 예수님 주위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고요. 또 키가 크기라도 하면은 우뚝 솟아서 예수님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삭개오는 키가 어떻게 해요?
작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속에 폭파 묻혀가지고 보이질 않는 그런 작은 키를 가지고 이제 있었어요. 이런 삭개오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 눈에 띄지도 않고 예수님 만날 수도 없는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는지 4절 아까 보셨죠? 한번 보시면, 자, 멀어요. 어떻게? 먼저 앞으로 달려가요. 자, 지금 여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웅성 있다면, 많이 있다면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 흠침 앞에, 거기에 본인이 걸어가면 같이 가니까 먼저 달려가서 그 자리를 선점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삭개오는 자기의 약점을 알잖아요. 약점이 뭐죠? 키가 작아요. 그게 아무리 먼저 자리를 차지해도 사람들이 또 예수님과 같이 몰려오죠. 그러면은 볼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키가 작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삭개오는 사실을 어떻게 했어요?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럼 쉽게 이제 예수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삭개오는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주님을 정말 정말 만나고 싶은 이 적극성과 열성으로 정말 이제 예수님 눈에 띄는 자리에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삭개오와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어, 사람들 너무 많고 나는 뭐 어디 가서 보이지도 않, 아유 오늘은 안 돼,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노력도 하지 않고 돌아갔을 수도 있었어요. 예. 안 되는데요. 저 이 얘기하면서 저도 되게 친근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말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하면은 뭐 어떻게 할까 보다, 아이 그거 안 돼, 안 되는데요. 이 얘기부터 제 입에서 먼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한 내가 많이 할 뿐만 아니라 많이 들었던 말인 것 같아요. 뭐 회의를 하거나 무슨 뭐 이렇게 일을 하려고 사람들 모아서 뭐 얘기 이걸 할까요 하면은 첫 마디가 안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았습니까? 되는 일을 먼저 생각했습니까? 아이 그거 안 돼, 어려워, 힘들어, 불편해, 부정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살았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처음에 이제 성도들 모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자고 했는데 한두 번 나오는 성도들이 하는 말이, 우리 동포교회는 안 돼요, 안 돼, 안 된대요. 왜 안 돼요? 했더니, 우리 동포들이 한국에 외국인 근로자로 돈 벌고 돈 벌러 나왔죠. 빚을 천만 원 졌죠. 그거를 벌자면 한 3년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일을 해야지 그 돈 갚는데요. 근데 언제 먼저 빚 갚아야지, 언제 교회 나와요? 나올 수 없어요. 안 돼요. 나올 사람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뜨문뜨문 나오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하려고 했는데, 뭐 직분자를 세우려고 했는데, 한 모두가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나오니까 교구장 세워놔도 다음 주에 교구장이 안 나와요. 그 다음 주에 또 교구장이 안 나와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매주 출석하는 사람을 교구장으로 세우겠다고 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하는 말이, 안 되는데요. 그렇게 나올 사람 없다는 거죠. 매주 나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되죠? 될 수 있는 거죠? 자, 안 되면 되게 하라. 지금 삭개오가 그러잖아요. 나 사람 많고 키가 작아서 사람 말, 예수님 볼 수 없어. 안 되는데요? 하지 않고 그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되게 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 2,500명 늘 이제 이렇게 1박 2일 수련회를 갈 때 그 2,500명이 가리봉 성전에서 모일 장소가 없습니다. 근데 무슨 행사를 하거나 하면은 모두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함께 어떻게 할 것인지 안내를 받고 이제 할 버스를 타고 움직여야 되는, 어디서나 모이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가리봉 성전에 2,500명 모일 장소 있습니까?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안 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큰 행사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되었습니까? 배웠죠. 자, 삭개오는 약점을 보완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큰 넓은 장소가 없다는 약점을, 자, 어떻게 보완을 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역장 모았어요. 각 지역마다 집사님 지역은 1조, 2조, 3조, 4조, 5조를 하고, 자, 버스를 54대 전부 다 번호를 붙였죠. 1호, 2호, 3호, 4호 해서, 자, 1조는 1호에 타시고, 2조는 2호에 타시고, 3조는 3호에 타시고, 모이지 않아도 바로 버스를 타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버스에 타고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다해서 안 되는 일을 되게 했던 경험,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네.
예,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것을 먼저 보지 마시고 그 가운데 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약점이 뭔지를 알고 이걸 어떻게 보아? 키가 작으면 높은 데 올라가면 되죠. 넓은 장소 없으면 다르게 하면 되죠. 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학습 시간에 우리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옛사람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면서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약점이 있습니다. 참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저는 무슨 일을 하면 현장에 가서 일하면은요 반장이 뭐 이러자 하면은 첫마디가 안 되는데요 했대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되는 것부터 먼저 생각이 난대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예수를 요즘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아 그게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구나, 이걸 벗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자 그걸 어떻게 벗는가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했대요. 이제 뭐 이렇게 하자 하면 네 알겠습니다 부터 했대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좀 일이 막힐 때가 있죠. 그러면 이제 제가 본인이 제안을 한대요. 자 이거는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했더니 사람들이 일을 해보니까 안 되는데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니까 해보잖아요.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를 인정하게 되고 본인들이 나하고 일하는 거를 편애한대요. 뭐든지 안 돼요, 안 돼. 힘들어요. 이러면은 되게 힘들어요. 같이 일하는 게. 네,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일하다가 안 되면 좋은 방법 이제 제안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일이 잘 되니까 이 사람하고 일하는 게 편해요. 그러면서 늘 그걸 연습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안 되는데요. 그 말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닌 거죠. 예,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고 약점을 보완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예, 삭개오는 그렇게 했죠. 만약에 삭개오가 사람이 많고 나 키가 작아서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도저히 만나는 길은 없어요 하고 그냥 머물렀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못 누렸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삭개오처럼 지혜롭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모든 것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그 길을 찾아서 열정을 가지고 다가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모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케오처럼 접근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높은 무화과나무에 있는 사케오를 알아봤어요. 근데 그 전에 뭐 말한 것도 없는데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 나 삭개오예요 하고 인사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 자, 예수님이 그 높이 무화과나무에 올라가 있는 키 작은 이 사람을 이름을 불러요. 삭개오야. 미리 아신 거죠.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도 미리 아시고 만나러 수가성에 찾아갔고 우리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미리 아시고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삭개오 이름 부르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창세전에 선택하셨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어려움과 힘든 고난 속에 있는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무슨 원함이 있는지 무슨 가람이 있는지 갈구하는 것이 있는 건지 다 아시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와라 명령하십니다. 그때 자 6절에 보시면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급히 내려와. 예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높은 데 있는데 제가 빨리 내려갈 수 있겠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천천히 이 나뭇가지 안 찔리게 알아서 내려갈게 이래요. 그대로 바로 내려와요. 예, 속히 내려왔어. 급히 내려왔어. 바로 순종했습니다. 저 우리 한중사랑교회 이제 유튜브 교사 모집합니다. 혹시 바로 순종하실 분 안 계시는지요? 제가 이거 어려워 저거 어려워 내가 뭐가 어떻거든요 하고 그러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내려와서 순종하실 분 안 계시는지. 예,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사람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보세요. 삭개오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해요. 우리는요, 우리 주님 만나러 갈 때,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들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까? 차가 좀 늦게 와서 좀 기다렸어요. 차가 왜 이렇게 늦게 오지? 내가 갔는데 왜 나를 안 기다리지? 왜 이렇게 앉을 자리가 없지? 차가 왜 이렇게 덜컹거리지? 가다가 왜 이렇게 막히지? 하나하나 가지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뭐라고 하지 않고요. 이 삭개오는 사실은 그 높은 나무에서 바로 내려놓으면 찔리고 막 어쩌고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 건 신경도 안 쓰고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면서 예수님 하면서 내려왔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 만나러 오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런 즐거움으로 가득해서 왔는지, 그냥 하루 쉬어야 되는데 교구장 또 전화하네, 안 갈 수 없고 다음 주에 간다 할까 투덜거리면서 불평하면서 불만하면서 겨우겨우 오셨는지, 이 삭개오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오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죠? 즉시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걸로 너무 기뻐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도 이렇게 예배로 만날 수 있게 하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시는지요? 우리 삭개오처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사실 그런 시절이 있었죠. 예수님 만나가지고 너무 좋아서 밤이 새도록 찬양하면서 예수님 내 생명 다 드리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의 전부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 하면서 눈물로 찬양하며 아주 그냥 기도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있었던 그 감격의 시간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지금 그런 시간들입니까? 이 감격이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식었습니까? 어때요? 세상 일이 더 크게 보입니까? 주님 앞에 즐거움과 감격으로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삭개오는요, 속히 내려오니까 급히 내려오면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은 반대예요. 7절에 보시면은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렸어요.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손가락질하고 수군수군했어요. 왜 수군수군했냐면은 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고 하죠.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내가 내 집에 가겠다고 얘기하면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 당시에는 이렇게 유대인이 세리나 창기나 도둑이나 이런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교제를 하면은 그 사람도 똑같은 죄인처럼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교제도 하지 않고 식사도 같이 안 하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이때 랍비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선생이신 예수님이 그 죄인아 집에 들어가는 거 보고 저럴 수가 없다, 이거는 우리 율법을 배신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수군거리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근데도 예수님은 가랑곳하지 않고 들어갔어요. 이걸 보면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 생각나더라고요. 오늘 예배 드릴 때 드릴 오늘 나오는 여러분들 집에서 뒤에서 가족이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는 거 그거 겪으면서 오신 분도 있지 않을까. 교회 가면 돈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하루 더 일해라, 아니면은 여태까지 그런 비난과 조소와 조롱을 받은 적도 있죠. 동창 모임이나 동네 사람들 모임에 가면은 이렇게도 말할, 미쳤다고도 말하는 거 듣기도 하고요. 또 연세 드신 분들은 교회 다니면 공산당을 배신했다고 해서 동네에 들어가면은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가지고 함부로 교회 간다는 얘기를 못하는 그런 시절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이 편치 않는 이런 환경에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삭개오, 믿게 된 영접한 삭개오, 모든 예수님을 만나는 방해 요소를 극복하고 제거하고 긍정적으로 안 되면 되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주님을 만나서 삭개오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흔적을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8절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저기 8절을 띄워주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말하면서 말을 해요. 예수님 앞에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예수님만 있겠어요? 동네 사람들 있겠어요? 같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삭개오가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냐면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내 재산을 나눠주겠다는 거죠. 절반을. 그러면서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 말은 내가 그렇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의 것을 속여 빼앗은 적이 있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남의 물질을 도둑질했다는 내가 도둑이었다고 얘기하는 고백이에요.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죄를 고백하는 거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물건을 뺏었다, 물질을 뺏었다, 훔쳤다, 부당하게 훔친 나는 도둑이다. 그것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하는데요. 사실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한 사람은 5분의 1만 돌려주면 돼요. 율법에 의하면. 근데 양을 훔치거나 파는 사람은 내 갑절을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부당하게 남의 것을 취하는 그런 죄보다 더 심한 죄에다가 비교를 해서 내가 더 심한 벌을 받겠다. 내가 이걸 완전히 회개한다는 그런 고백을 지금 이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사람 앞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갚겠나이다 저 말은 현재형이에요. 저 말은 이제 그 헬라의 그 시제를 따지면은 지금도 갚고 있다는 거예요. 갚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갚겠다고 말만 하고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갚고 있다. 실제로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이에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도둑입니다. 훔쳤습니다. 갚겠습니다. 나눠주겠습니다.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죄의 나의 부족함을 이렇게 사람들 앞에 인정하는 것이 변화된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 믿죠? 이전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습 여러분들 아시죠?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했고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죄 없다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 되어 의로운 사람 되어 하나님과 원수된 자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셔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은 자 되었자 지금 삭개오가 그래. 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예수 믿기 전에 정말 교만했더라고요. 저는 어느 정도로 교만했냐면은 참 이렇게 내가 제일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무엇이든지 내가 되게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노래만 빼고. 그래서 막 이렇게 목을 이렇게 뻣뻣하게 세워가지고 예, 되게 얼굴은 차가운 얼굴로 무표정한 표정으로 해가지고 되게 이렇게 좀 잘난 척하면서 좀 거들먹거리면서 그런 표정으로 어느 누구도 쉽게 말 걸 수 없도록 탁 차단하고 벽을 두면서 고고하게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교를 고려대학교를 다녔으니까 그 고려대학교는 아무나 못 가는 잘 못 가는 그런 곳이죠. 나 거기 다닌다고 배지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옷마다 맨날 옷을 바꿔입으면 매일 배지는 절대로 안 잊어버리고 딱 달고 다녀요. 왜냐면 나 이런 사람이야 보여야 되니까 그렇게 내가 잘난 척을 하고 싶었어요. 그것도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주님 앞에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니까 알게 되는 것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는 그거 몰랐었어요. 내가 왜 그렇게 무표정한 얼굴을 가지고 차가운 얼굴로 목을 뻣뻣하게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도도한 척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를 알게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나는 내가 얼마나 가치 없고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내가 속에 되게 열등감이 많았는데 그걸 그대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날 우습게 여기고 우습게 취급하고 우습게 대접할까 봐서 그런 대접 안 받으려고 내가 아예 그냥 잘난 척하고 뻣뻣하게 하고 교만한 척하고 사람들 접근 못하게 막 차갑게 막 이렇게 그냥 뺏지 맨날 탁 닦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이제 고개를 늘 세우고 다녔는데요. 그렇게 뇌를 잘난 척 포장하고 이렇게 살려니까 늘 머리가 아팠어요. 편두통이 끊이지가 않고요. 늘 긴장하고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았는데 예수님 앞에 턱 신앙을 고백하니까 왜 머리가 맨날 아팠는지 내가 왜 그렇게 세상 사는 게 힘들었는지 너무 힘들게 살았던 거죠. 잘난 척 하려니까 얼마나 힘든지요. 잘나지 않은 사람이 잘난 척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러고 살았습니다. 잘난 척 하려고 늘 신경을 쓰고 나니까 편두통이 끊이지가 않고요. 늘 불안했어요. 늘 긴장을 하고 무슨 일을 하면은 잘해야 되는 줄 알고 잘해야 인정받는 줄 알고 그렇게 잘하려고 애를 쓰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근데 예수님은 내가 잘해서 나를 사랑한다 하지 않고 못나도 사랑하시고 부족해도 사랑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있으니까 주님 너 이런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요. 저 부족해도 괜찮죠. 나 못나도 괜찮죠.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 내가 나를 생각하는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니까 이제는 편두통도 사라졌어요. 긴장도 불안감도 사라졌어요. 잘날 척할 일이 없어 있는 그대로 살면 되니까 머리가 안 아파요. 얼마나 좋은지요. 이것이 죄에서 해방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에 얽매여서 나를 거기 맞추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긴장하고 뼈빠지게 노력하고 사는 것은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고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편안하게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자유임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얼마나 큰 열등감이 있었는지 나 이렇게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얘기하는 게 이제 부끄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귀하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날 가치 없다고 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보배롭다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존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넌 필요 없는 자야. 너 같은 것이 뭐? 너 잘하는 게 있니?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막 마음대로 말로써 폭력을 하고 그런 대접을 받아도 하나도 기분이 상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다 여기니까. 죄인 된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시선을 두냐면은 세상에 시선을 둬요. 그러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나를 비교해요. 비교를 거치지 않아요. 그래서 딴 사람이 집에 한 채 있으면 난 두 채 있으면 좋고 내가 집에 하나도 없으면 그때부터 속이 상하고 딴 사람들 고등학교 나왔는데 나 초등학교 나왔으면 내 없는 지식이 들통날까 봐 얼마나 신경을 쓰고 막 애를 쓰고 딴 사람이 나보다 더 물질이 있으면 기죽지 않으려고 있는 척하면서 온갖 보석을 다 이렇게 휘감아 다니면서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간두는 게 죄에서 해방되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바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 자녀된 것은 주님 안에서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났어. 주님 안에서 최고로 잘났어. 이거는 내가 너보다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잘났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귀한 존재로 인정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특별한 한 사람입니다. 그죠? 네. 세상에 우리와 비교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지 알면 이 세상에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귀하게 창조하셨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딴 세상 사람 볼 거 뭐 있습니까? 비교할 거 뭐 있습니까? 집이 한 채 있고 두 채 있고, 예, 많이 가지고 덜 가지고, 많이 배우고 덜 배우고, 중요하지 않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부족함까지도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보배롭다 여기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삭개오가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옛날에 죄를 지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회개하는 행동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나눠주는 거잖아요. 자, 우리도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되겠죠. 저 친구는 이제 제가 목사한다고 너무 놀랬대요. 절대로 목사 안 할 것 같은 사람. 이렇게 잘난 척하고 사는 사람. 목사를 한다고 상상이 안 된다고. 사람이 이렇게 변해야 되겠죠. 좀 많이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선포해요. 이 사개역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하나님 백성 됐다는 것이고요. 1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또 아직도 세상에 잃어버린 자 많이 있죠. 우리가 그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래서 우리 부활절 많이 모시고 와서 신앙을 회복하는 그 은혜에 모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